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 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장 분위기가 참 어수선합니다. 그중에서 급등하고 있는 테마주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각 이 테마는 왜 오픈해보도록 하죠. 예, 아마존 전기차라고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이제 11월 중에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죠. 에코캡과 대원 화성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 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싶은 평가도 있어서요. 지금 구간에서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예, 사실은 이제 신규 스타트업 네. 전기차 업체들 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본진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클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지금 리비안 모터스,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11월 달 뭐 말경 대략적으로 이제 외신에서는 추수감사절 시점에서 상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측되고 있는 시가총액이 거의 뭐 95조 원에 95조. 달할 것으로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돈 잘 버는 현대차 시가총액이 42조 원밖에 그러니까요.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스타트업 혹은 지금 상장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대감들은 정말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 최근에 상장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주요 주력 차종 모델에 대한 출시를 눈앞에 두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방금 소개를 시켜드렸던 뭐 에코캡, 와이어링 하네스 관련 기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합성 피혁 관련 기업인데요. 시트 공급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배터리 공급에서는 삼성 SDI와 삼성 SDI 쪽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 동국아레네스와 같은 기업들도 최근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리비안 관련주라 하면 그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을 건너서 대다수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좀 이런 테마주에는 대장주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장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에코캡이라는 기업은 에코캡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합성피혁 관련 기업 네. 두 개는 이틀 연속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대원화성과 에코캡.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가장 센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사실 이틀 연속 상한가가 있고 매수가 어려운 기업을 이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진득하게 볼 수 있을 만한 삼성 SDI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삼성 SDI의 기대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비안에 대한 상장과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리비안의 대표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 그리고 7인승 모델 이 두 개에 모두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각형과 파우치형 원통형 이렇게 세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자동차 쪽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리비안 쪽에서 집중적으로 원통형에 대한 배터리를 사용을 함에 따라서 이 원통형 쪽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비안이 끝이 아니라 향후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같은 경우도 차세대 전지 쪽에서 각형과 원통형을 병행하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기존부터 원통형에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I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소재업체들과 셀업체들 간의 주가 괴리율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 속에서 SDI의 주가도 조금은 부진한 흐름인데요. 네. 이평선의 지지선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과 함께 목표가는 80만 원 선, 손절가는 65만 원 선을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비안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미 상한가 도달한 종목 말고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볼 만한 종목, 원형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삼성 SDI 오늘의 종목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8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 65만 원 짚어드렸으니까 함께 관심 가져보면서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의 앞으로 갈 테마인데요. 위드 코로나 준비가 이제 한창 시작이 됩니다. 11월부터 백신 패스라는 것이 도입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쪽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 항공주 나와 있죠. 여행주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엔터주 등등등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백신 패스의 도입은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행 권리를 좀 부여하겠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는 원래 못 맞는 사람인데 어떡하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아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FDA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의무접종이 아닌 상황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를 아예 면제해주는 이러한 부분 쪽으로 지금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듯이 백신 패스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코로나와 함께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항공이라든지 여행 그리고 엔터 이러한 쪽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책적인 기대감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뭐 인플레이션 등등등 굉장히 우려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도달하지 않는 엔터주나 항공주, 여행주 쪽으로 오히려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백신 패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관심도가 기울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네, 최근에 이슈하고도 맞붙어 있는 종목을 하나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백신 패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 즉 많이 모일 수 있다는